반갑습니다. 하마TV 공개중개사 부원장입니다. 내 집 마련 내 집 처분 하고 싶으신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오늘 보실 집은요,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꿀매몰입니다. 준공된 지 15년 미만, 연식에 비해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의 집 매매가가요 1억 후반,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지하철역은 도보 5분. 자세한 실입요금과 대출 상담은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여기 위치도 가격도 집도 모두 만족스러운 꿀매물. 영상 출발합니다. 여러분 알아뵙길 아시나요? 인천 서구에서 멋지게 꾸며진 공원과 산책로가 있는 인천 서구의 명소죠. 이런 공원이 인접해 있는 오늘의 현장 도보 5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에 외식 나가기 좋게 상가들도 있습니다. 교통편은 인천 지하철 2호선 마전역과 완정역을 이용하며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가깝게 장 보시기 편하게 롯데마트가 도보 5분. 병원은 소아센터와 응급실까지 있는 대형 병원이 우리 집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근린공원까지 조성됐습니다. 오늘 이 현장은 준공된 지 11년차 현장이며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주차를 하실 수 있으며, 주차 공간은 세대당 한 대씩 100% 시공되었습니다. 오늘의 집은 5층입니다. 9호길수록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5층을 선호하지 않지만 오늘의 집은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편하게 집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내를 보겠습니다. 실내는 신발장 세칸이 있으며 벽면은 벽지 마감입니다. 중문 있으며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과 메인 욕실이 나옵니다. 이번 방 사이즈 2m 70, 2m 70 정사각 구조입니다. 책상 침대 옷장 들어갑니다. 바로 옆에 다용도실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긴 구조로 나왔으며 빨래 건조대 있습니다. 다용도실 사이즈 괜찮게 나왔으며 세탁기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맞은편에 있는 메인 욕실을 보겠습니다. 욕실은 긴 구조의 유리 파티션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 공간 충분하며 전주인분이 상당히 깨끗이 관리를 하셨습니다. 이제 주방을 보겠습니다. 주방은 기역자 구조로 나왔으며 냉장고 자리 또한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중앙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김장철이나 가족 행사 등 있으실 때 넓게 사용하시기 좋으실 듯합니다. 이제 거실을 보겠습니다. 거실은 주방과 일자로 이어져 있으며 거실 크기는 3m 70 나옵니다. 사이즈 상당히 좋으며 4인용 소파를 두어도 넉넉히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인분께서 에어컨을 두고 가셨는데 상태가 상당히 A급입니다. 이제 3번 방을 보러 가겠습니다. 3번 방은 2m 10, 2m 10입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옷방 등 컴퓨터방으로 쓰기 괜찮은 크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안방을 보겠습니다. 안방 크기는 3m 30, 3m 30이며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좋으며 전주인분이 벽걸이 에어컨도 두고 가셨습니다. 안방에는 붙박이장 두고도 킹 사이즈 침대 들어갈 정도로 넉넉합니다. 그리고 11년차 집이지만 안방에 욕실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은 샤워 공간 충분하며 세면대 변기까지 알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집 모든 공간을 봤습니다. 오늘의 집은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하며 인프라가 아주 좋습니다. 전주인분이 관리를 잘하셔서 컨디션이 상당히 좋으며 9호 개선 보기 드문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대형 사이즈입니다. 오늘의 집 매매가는 1억 8,900만원입니다. 주변 9억 대비 가격은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대출 또한 잘 나오는 집입니다. 이 집이 궁금하시면 상단의 문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